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국민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향한 일부 언론 매체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교회를 향한 비판이 혐오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최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비롯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혐오 표현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혐오 표현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한 국민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꼴로 혐오 표현을 듣거나 경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며 이와 같은 혐오 표현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일부 매체들의 편파적인 보도로 국민들 사이에서 교회를 향한 혐오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강행했다는 일부 매체의 편파적인 보도로 인해 한국교회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지금 예배 강행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지만 예배 강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거의 2m가 아닙니다. 3, 4m씩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손소독제를 쓰고서 정말로 미생적으로 그것도 딱 1시간 정도만 하고 후다닥 갑니다. 교회가 이번에 많이들 사회로부터 믿지 않는 분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교인도 기쁘게 드리고 또 당국이 방역 대책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분들에게 방해되지 않고 협조할 수 있는 길이 되니까 모두가 다 기쁜 그런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방역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는 건 지금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이미지가 어디까지 추락했는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목회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에 대하는 방식 자체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 훨씬 더 뱀처럼 지루해져야 된다. 늦었다고 생각할 건 전혀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이고요. 이 문제를 봤다면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구멍이 날 때 막아야지 그냥 두면 뚝이 부러집니다.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 기독교의 진정성과 가치에 대해 알리고 기독교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와 소통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특히 사회와 소통할 한국교회의 젊은 사역자를 양성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이들 중에서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젊은 리더들과 행동하는 사람들을 키우고 그들을 지원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온 한국교회. 시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우리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